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데 왜 주식이 내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선반영, 마법의 단어. 그래서 이 선반영을 이해 못하면 영원히 주식을 하기 힘들다. 네, 안녕하세요. 왔니? 코스피 조정 받은 날엔 오지 좀 마. 내 포트폴리오 아프니까. 원래 이럴 때 진정한 고수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같이 떠들게 맞아야 돼. 그냥 맷집이 좋은 거야? 맷집이 좋아. 오래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놈이야. 안 맞을 순 없어요? 안 맞을 순 없어. 난 안 맞고 싶은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냥 안 되네. 지금 시장을 보니까 이게 딱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삼전, 엘전, IT 업체들이 선두적으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 어떻게 보면 컨센보다 높은 영업이익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데 왜 주식이 내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선반영, 마법의 단어. 이제 주식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 선반영을 이해 못하면 영원히 주식을 하기 힘들다. 실제 애널리스트들 계산법 중에서도 12개월 EPS라는 뭐 선행지표를 가지고 오잖아. 12개월의 영업이익을 미리 주가에 반영해서 계산한 값을 막 이렇게 적용시키기도 하는데, 코스피 전체에도 그러한 요인들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삼전이라던가 L전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거 다 알았고, 그거 기반으로 이미 주가는 그 이전에 밸류에이션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3분기는 어쩔 건데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는 더 오르기 힘든 거지. 그래서 항상 주식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땐 우리의 눈높이가 조금 낮아질 필요가 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눈높이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주가들이 어느 정도 조정받고 코스피 지수도 조금 조정받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당연히 거치면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3분기 4분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을 때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설명이 되네요. 지금 실적이 좋았는데도 안 오른 이유가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3분기 4분기에 이걸 또 한번 뛰어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에 힘드니까 오히려 힘을 못 받는구나.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순식간에 수요가 늘어날 거란 생각도 안 하고. 그쵸, 핸드폰 갑자기 두 개씩 사는 거. 갑자기 우리가 핸드폰 두 개씩 사는 문화 갑자기 생겼어. 그러면은 주가가 두 배 되겠지. 근데 그러한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없지 않나.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또 좋으면은 어닝이 나와도 또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 분위기가 좋으니까. 근데 지금 또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을 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냐 라고 하면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인 지표들 ISM 제조업, 한국의 수출 증감률, 이러한 선행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이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고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한번 크게 달렸고 경기 민감 뭐 그런 게 한번 쭉 달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을 코스피에 대입했을 때 생각보다 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동의를 얻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수출 지표라던가 뭐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달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연속성이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 또 그 밑단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있지. 1차적인 테이퍼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2차적인 테이퍼링이 사람들 입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시장 다시 한번 조정의 낌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나도 포트폴리오 한 20% 정도를 오늘 조금 덜어냈어. 여기서 하락할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만약 조정이 온다 그러면 다시 20% 채워놓으려고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린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게 틀린 판단이 될 수도 있지. 계속 인플레이가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이 계속 펌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 모멘텀이 아무래도 줄어들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하고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린 상황이 되었다. 주식 시장에 찬물을 조금 뿌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다시 올라갈 테니까. 그렇지. 한국 시장은 뭐 어떻게 보면 시간 조정을 조금 겪고 있긴 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간 조정도 없이 계속 올랐잖아. 미국 시장에서도 분명히 조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안 좋은 이유 중에 디디 추싱이라는 그 중국판 우버 있잖아. 이제 그게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하지 말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제 뭐 뻔하지. 그 안에 데이터들이라던가 민감한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기술 유출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사실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꿈인데 그거 하나 보고 달려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든 거지 중정부에.
아니나 다를까 중국의 고위 간부들은 중국의 앱스토어에서도 내리라 그러고 영업을 방해한 거네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룡 기업들을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길들이느냐 이걸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알리바바처럼 확실히 아무리 개방되어 있다고 해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친 기업 국가는 아니잖아요. 친 기업이 될 순 없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커질수록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사람은 없으나 그 안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기 굉장히 무서운 요소들이 사실 많지. 근데 또 그 이면으로 보면은 유동성을 빨리 회수해서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고 코로나 끝났을 때 중국의 성장성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 특히나 제조업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건 뭐 사실 너무 먼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조정 이슈가 명분이 생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실 한국에서 주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중국도 생각해야 되고 미국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낙폭이 과대된다 그러면 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조정이 안 오는데 지금 내가 퇴직금을 다 여기다가 투자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로 많이 돈이 쏠리는 것도 코스닥에 투자를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코스닥 쪽엔 아무래도 모멘텀이 조금 적었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성장성이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막 시장에서 불타고 테마주가 활기치는 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걸 작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대형주는 한참 오르다가 중소형주로 돈이 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하나는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랑 아니면 조정을 안 받는다면 그냥 그대로 삼천 가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3천을 바로 가버렸죠. 아 그치. 지금도 만약에 조정 뭐 한두 달 제대로 받지도 않다가 달린다 하면 뭐 그냥 4천 가는 거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제일 위험한 게 내 전자산을 여기 갑자기 투자하는 것도 위험한데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전부 현금화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것도 위험하다. 두 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건데 대부분은 전자산을 넣거나 혹은 전자산 한 번에 빼거나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나도 현금 비중을 일부 높였다라는 표현이 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팔고 갑자기 폭락론자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뭐를 조정에 대비를 하는 전략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방향성이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투자해도 되지 않겠는. 조정이 확실하게 오던가 진짜 4천까지 달려갈 기세로 오르던가. 그치. 차라리 그 두 구간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코로나 끝났을 때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이제 서비스업 뿐인데 한국 시장에서도 서비스업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두면 하반기에 오히려 또 미국을 팔로우하는 한국 시장으로서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도 개인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해서 괜히 보고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이 또 험난한데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렇게 잘 보존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